화이팅! 15억이 당첨될 수 있는 7,500원짜리 1번 로또입니다. 골드바 가방. 네, 탈락입니다. 그럼 지금 닭광인 거지? 게임2가 뭐였지? 10 넘는 거. 그거 아니야? 그럼 지금 당첨 아니야? 된거 아니야? 잠깐 모르겠다. 알아본 결과, 여기 게임2. If two numbers add up to 10 win prize는, 요거 숫자 두개 합이 10이 되면 당첨인데, 지금 합이 12라서, 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꽝입니다. 닭광 몇십 펀드 간식으로 호떡을 준비했는데 요거트에 찍어 먹으면 색다른 맛이라고 해서 한번 요거트도 사서 사봤는데 먹어보고 아쉽게도 맛이 호떡 같지가 않은데 호떡이 호떡 같지가 않아서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한국 요거트는 플레인이 달잖아. 근데 여기는 일반 플레인이 안 달아. 그래가지고 좀 약간 시큼한 맛이 더 있잖아. 다시. 팥이 너무 조금 들어있는데? 맛있다. 얼마 만에 먹은 거야?
어우, 아쉬워. 지금 사무실이 집에서 7분 거리여서 집에 점심 먹으러 왔거든요. 매일 뭐 11시, 12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침에 8시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결국은 못 일어나고 침대에서 헤매다가 지각했어요. 3분. 지금 오늘 7월 6일인데, 너무 추워서 지금 다시 긴 셔츠랑 코트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세 번째 시험이자 마지막 시험이 될 합격하면 마지막, 떨어져도 아마 더 이상은 안칠것 같아서 마지막 시험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
일단은 가요. 케이크구만. 감사합니다.
바보 멍청입니다, 저는. 아, 사장님이 이제 일이 생기셨다고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추자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까먹고 원래 시간에 지금 한 시간 동안 앉아서 하지? 먹어보자. 뭔가 레트로함 느껴져. 빈티지 느낌. 부족하면 뭐 먹지? 일했더니 너무 배고파. 그지? 달달하네. 꿀이 필요 없겠는데? 근데 왜 꿀을 뿌리는데? 왠지 오늘은 더 달게 먹고 싶어서. 아, 근데 바나나 맛이랑 향이 확 나면서 꿀을 안 뿌려도 달달하다. 감사합니다.